우선 첫 번째 요 부분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고 a 넘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a 이런 형태의 범위가 여기 들어있는 모든 x가 여기 사이에 쏙 들어가야지만 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요 x가 여기에 대해서 부분 집합이 되면 된다. 그러면 얘를 수직선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5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6에는 포함이 되는 이 범위 내에 얘를 중앙태 수직선이라고 표현, 짝대기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 들어있으면 괜찮은 거죠. 여기에 들어있어도 괜찮고 여기에 들어있어도 괜찮겠지.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삐져나가면 안 되는 거고 삐져나가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왼쪽에서 볼때요 경계가 뭐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1 좁다. 요 끝의 경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인데 여기는 등호가 있어. 요 점이 비어있는 점 밖으로 삐져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. 얘는 무조건 커야지만 요 주황색이 요점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. 얘는 여기 색칠이 있어. 그 다음 여기 오른쪽 경계가 뭐냐 그러면 여기잖아. 1-A 색칠이 있고 여기도 색칠이 있어. 그럼 얘는 작거나 같아도 삐져나가는 건 아니잖아. 그래서 얘가 답인 거지. 이 둘을 동시에 만져가면 이 주황색 짝대기는 확실히 요 속에 있을 거 아니야. 짝대기 왼쪽은 마이너스 5보다 오른쪽이에요. 짝대기 오른쪽은 6보다 작거나 같아요. 하면 성립하겠지. 그래서 얘를 넘겨서 생각을 하면 A는 4보다 그다음 A 넘기고 하면 마이너스 5 여긴 등호 들어가는 형태. 그럼 정수는 왼쪽에서 5개 있고 0 있고 여기 3개 있겠네. 그래서 5개, 3개, 1개, 9개. 9개 맞나요?